그러면 지금부터 19금을 걸도록 하겠어요. 일단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어머. 어머. 한분 튕겼어. 19금 걸었는데 한분 튕겼어. 걸자마자. 19금 걸자마자 한 분이 튕겼고요. 저분 못 들어올 것 같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술 먹방을 하기 위해선 아프리카 TV에서는 19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술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려면 19금 걸어야 돼. 네. 어쨌든. 쉐킷, 쉐킷. 흔들고. 안주는 지금 면 익히고 있어요. 그쵸. 규정이죠. 그 방송 규정. 조금 약간 그 수위 높은 그런 성인 방송 하기 하려면 19금을 걸어야 돼요. 뭐얀 얘기하거나 그런 마녀 사냥 같이 얀 얘기하려면 19금 걸어야 되는데 마녀 사냥 정도면 괜찮아. 근데 저속적인 그런 음란 발언을 하면 정지를 당해요. 라면 맛있겠어요? 뭐 라면 먹고 갈래요? 막 이러고. 이거 번호 맞추기 게임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혼자인데 왜? 이술 따르는 소리가 들려요. 자몽에 있을 자몽 냄새가 나는 술이고요. 일단은 그이 면이 익을 때까지 제가 임시로 좀 아까 제가 다른 스케줄에서 받아온 주먹밥이거든요. 이거를 좀 먹도록 할게요. 이거를 임시 안주로 먹도록 할게요. 이게 볶음 김치가 들어가 있어요. 주먹밥이. 자몽향 나는 소주이군요. 네. 그 참이슬 만든 하이트진로에서 만든 소주이고 자몽의 이슬이라고 이 도수는요. 알코올 13도예요. 잠깐만, 13도면 수나류보다 연한데? 수나류보다 연한데? 자, 그러면 첫 잔을 마셔보도록 하겠어요. 짠. 여자 소비자 취향 노리고 만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 소비자가 많아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남성 소비자들도 그 뭐냐 좀센거못 마시는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상관이 없거든요. 저술 먹방 할때 그냥 깡소주 한병 마신 적도 있어요. 물론 안주이지. 그냥 소주. 일단 초반 안주는 볶음김치 주먹밥을 근데 제가 수나리 때도 그랬고 자몽의 이슬도 그렇고 첫 잔은 느낌이 없어요. 고수들만 마신다는 깡소주를 아예 그러니까 안주 없이 마신다는 깡소주는 제가 마셔본 적이 아직 없고요. 그거는 마셔본 적 있어요. 그냥 일반 소주 있잖아요. 참이슬이나 처음처럼
그거를 안주를 곁들여서 마신 적은 있죠. 두 번째 잔. 아, 이거 큰일 났다. 술 금방 없어지겠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대가족발 그거 먹을 때 소주를 살짝 먹었는데 채팅방에서 무슨 일 있어요? 하시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거는 차마 좀 말하긴 좀 그렇고 그냥 좀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아니면 그냥 좀 이리저리 좀 잡다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좀 약간 굵직한 일들도 몇 가지 좀 마무리하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그냥 한잔 하고 싶었어요. 네. 이게 컵라면이 면이 있는 중간에 좀 섞어줘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스프 좀더 녹아야 돼가지고 섞기만 할게요. 아직 면이 다 익진 않은 것 같아. 한번 한 가닥만. 먹어보고 조금 더 익힐 거예요. 좀만 더 익히자. 요즘은 뽀글이 안 드시나요?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데 솔직히 최근에 너무 뽀글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볶음김치 주먹밥에 알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먹밥을 제공해준 곳이 그 미리네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좀 다른 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좀 미리 내주고 그 뒤에 있는 오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뭐 갑자기 현찰이 안 갖고 왔을 때뭐 갑자기 카드가 안 긁힐 때 근데 이제 먹어야 될 때, 그럴 때 먹을 수 있게 미리 내주는 거라고 하네요. 아, 맛있겠다고요?
골든베? 그건 모르겠어요. 어우, 건더기만 너무 많이 집어주는 것 같아. 아, 볶음김치에 볶음 참치김치네. 서울 날씨는 어때요? 서울요? 그냥 다닐만 해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는 다닐만 해요. 이제 면이 좀 익었을 것 같아. 마이크 위치 좀 옮길게요. 왜냐면 제가 왼손으로도 젓가락 집을 수 있어요. 전 왼손으로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귀찮아 가지고. 자, 오야! 이제 면이 좀 익었으니까 세 번째 잔 따라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잔도 짠! 내가 지금 세 잔까지 마셨잖아요. 근데 자몽에이슬은 세 잔을 마셨는데 느낌이 없어. 이게 수나리가 15도거든요. 근데 수나리보다 더 연해. 13도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맥주가 보통 알코올 농도가 5%예요. 그리고 가끔 맥주 중에 10% 맥주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안 되니까 이게 주체를 못할 수도 있어요. 두병살걸 그랬나? 막두병 마실 걸 그랬나? 이거 김 묻혀서 먹을래. 원래 이건 술은 좀확 올라와야지 맛있는데. 반찬 없이 드세요? 아까 그 주먹밥 먹었잖아요. 거기에 볶음김치하고 김하고 다 있었는데. 다른 반찬 꺼내기는 좀 솔직히 좀 귀찮아요. 그리고 다른 반찬을 꺼내게 되면요. 염분이 너무 많아져요. 염분 농도가. 염분 섭취가 너무 많아져서. 한국 음식들 알잖아요. 나트륨 많은 거. 좀만 덜은 다음에 한번 더 덜고 네 번째 잔 따를게요. 제가 일부러 그 꽉 채우질 않고 있어요. 한뭐 60%, 70%뭐그 정도만 따르라고 뭐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가지고 일단 따르는데, 일단은 그냥 이제부터 제가 원샷은 안 할게요. 좀 나눠서 마시려고. 좀 꺾어 마셔야 되겠어. 안주가 너무 많이 남았어. 그리고 이게 자몽에이슬이 생각보다 연해요. 그래가지고 술이 금방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술좀 아끼려고 제가 원샷을 안 하는 거예요. 원샷하면 금방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3%라는 보통 소주보다 이게 훨씬 약해요. 그래서 똑같은 양으로 금방 취하진 않아요. 다만 이게 술이 쉽게 들어가니까 술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훅갈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순하리나 자몽에이슬을 많이 마시고 훅간 적은 없어요.
수나리 자몽은 대박난 술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이 처음처럼을 만든 그 회사에서 먼저 수나리를 냈어요. 그 수나리가 그 유자향이 있고 복숭아향이 있잖아요. 제가 아직 수나리 복숭아향은 마셔보질 못했는데, 유자는 근데 제가 유자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참고 마셨던 것 같아요. 왠지 복숭아는 더 맛있을 것 같아. 큰일 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트질로 해서 자몽이 이슬을 만든 거죠. 하이트질로 해서 자몽이 이슬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뭐냐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경상북도에 본사가 있는 그 주주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좋은데이. 거기서 나온 게 좋은데이야. 자, 남은 거. 이게 다섯 번째 잔. 그러니까 나는 방송을 하면서는 희한하게 술 먹방을 할때 잔수를 센다? 물론 맥주 먹방 때는 이제 캔수가 말해주긴 하는데요. 소주는 잔수잖아요. 국물 좀 잠깐 마셨어요. 자, 다시 면을 받고 사실 그 집에서 소주를 마실 때 가장 이상적인 안주는 사실 고기예요. 삼겹살. 근데 좀 모르겠어. 제가 국물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물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전 특히 좀 뭔가 얼큰한 국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해장국을 끓이기엔 좀 귀찮으니까 라면 국물. 라면이 필요한 거지. 근데 어쩌면 그게 좀 말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라면 먹고 갈래. 그 말에 의미 있잖아요. 그 뭐냐 나름 해장이나 안주로 라면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 되게 유용한 안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잔좀 나눠서 마실게요. 이거를 지금 제가 나눠서 마시는 이유는 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라면 국물의 해장 효과가 있죠. 이게 아무 라면이나 다 그렇진 않아요. 얼큰한 라면. 얼큰한 라면이 좀 그래요.
어우, 코가 막히네. 뜨겁고 매운 걸 먹어서 그러구나. 사실 제가 이 얼큰한 라면을 고르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신라면, 너구리, 공화춘 짬뽕, 그리고 왕뚜껑. 그게 대체로 매운 종류거든요. 아니 뭐, 5번 진라면도 있고. 근데 집에 이미 진라면이 있어요. 집에 진라면이 있고, 왕뚜껑을 제가 최근에 먹었어요. 그리고 공화춘 짬뽕도 그 전에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결국 신라면이 선택된 거예요.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뭐냐? 매운맛이 별로 안 느껴져. 채팅방에서 짬뽕도 맛있, 공화춘 짬뽕도 맛있나요? 하는데, 네, 맛있어요. 공화춘 짬뽕도 먹을만 하고요. 근데 이제 공화춘 아주 매운 짬뽕이 맛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주 매운 짬뽕을 먹으면 후폭풍이 좀 엄청나요. 피읖피읖, 시옷시옷. 뭔지 알죠? 알아서 상상하시고. 이거 좀 마저 비우고. 아, 피읖피읖 시옷시옷이 뭐냐고요? 이거 먹을 거 앞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 단어라 일부러 초성으로 한 건데. 그쵸?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여섯 번째 장 갈게요. 오머리 김치찌개 라면도 맛있죠? 저 그거 2달 전에 먹방한 적 있어요. 그때 오머리 김치찌개 라면 그때 2달 전에 먹방을 할때 저는 그 기본에다가 그 참치를 같이 넣어서 먹었어요. 참치 김치찌개요. 왜냐면 돼지고기는
그 읽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참치를 선택한 거고. 돼지고기는 아마 좀 한번 한 차례 익은 거를 넣어야 되겠죠? 김치찌개 할 때는. 하여간 네 맞아요. 참치김치찌개 라면 할수 있고 별의별 거다할수 있어요. 라면은 치즈를 넣고 끓여도 되고 떡 넣고 끓여도 되고 만두 넣고 끓여도 되고. 술 주량이 약하신 편인가요? 아니요. 나 원래 술 주량 최소 소주 한 병은 넘어요. 그러니까 학부생 시절 때는 반병이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리고 세상이 좀 많이 찌들다 보니까 술이 늘었어요. 이제 안 덜래. 술이 많이 늘었고요. 그렇잖아요. 술은 마시면서 는다고. 그리고 여러분 실연을 한번 당해보세요. 그러면 술이 크게 늘어요. 군대 있을 때 술을 배우셨나요? 아니요. 그 전부터 술은 마셨지. 그 전부터 술을 마셨고요. 그 전부터 술을 마셨을 때, 그 전에는 진짜 많이 안 마셨어요. 근데 나이 먹고 나서, 그냥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마셔요. 짠 한번 하고. 이 자몽의 술이 다른 술보다 원샷하기가 쉽네.
채팅방에서 전역하고 나서 조금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전역. 나는 그냥 빨리 전역을 하고 싶었어요. 에이. 다른 사람들은 막막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좀 케이스가 좀 달랐어요. 밥 말아 먹을 국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면이 더 불기 전에 면부터 먹을게요. 네, 어서 오세요. 국물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게요. 제가 컵라면을 좀 많이 익혀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국물이 생각보다 많질 않아요. 7번째 잔. 국물이 조금 남긴 했거든요. 근데 밥을 말아 먹을까요, 말까요? 밥 말아 먹을 거면 지금 갖고 오고. 그러면서 지금 나 스푼 꺼내고 있다. 아, 밥 말아 먹으라고요? 그 내가 먹는 밥의 양 생각보다 많은데.
답을 이만치 갖고 왔어. 무슨 한 공기 반. 하지만 먹을 수 있어요. 밥을 이렇게 비비고 대신 이렇게 많이 비비면요 국물이 안 남아. 숟가락으로. 네. 사토리님 어서 오세요. 네. 아, 뜨거워. 역시 뜨거워. 라면 비빔밥이요, 맞아. 뜨거워. 일단 좀 마시고. 그러게요. 사투리님 오랜만에 오셨네. 어제 야구는요, 일단 시카고 컵스가 1패디 3연승을 해가지고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올라갔고요. 다저스가 커쇼가 이제 포스트시즌 5연패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다저스가 기사회생했어. 다저스 살아났고, 그리고 네. 충청도 사투리님이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 용영님 어서 오세요. 아, 점점 깨진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녁에 넥센 히어로즈랑 두산 베어스가 경기를 했는데 그아 염저? 염소의 저주? 그 원래 9회까지 넥센이 되게 크게 앞서고 있었어요. 근데 두산이 9회만 6점 내냈어. 그리고 염소의 저주는 그 시카고 컵스가 1945년 월드시리즈 때그 염소를 데리고 입장하려는 관중을 강퇴시켰다가 저주에 걸린 거예요. 그걸 염소의 저주라고 해. 그리고 그 저주로 컵스는 그 월드 챔피언은커녕 월드 시리즈 진출도 못하고 있어요. 그 컵스가 월드 챔피언에 오른 마지막 해가 1908년이에요. 그 대한제국사 순종 2년. 우리나라 역사 따지면 순종 2년이냐. 그래서 순종 2년 드립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넘어가기도 전에 마지막 우승. 근데 그거예요. 1908년 10월 14일이
컵스가 마지막으로 월드 챔피언에 올랐던 날이에요. 나 지금 컵스는 그게 역사적인 기념일이야, 지금. 근데 오늘은 컵스가 경기가 없죠. 배고픈데 이 시간에 라면 드시네요. 아, 술 먹방이어가지고. 그래서 안주로 라면 먹고 있는 거예요. 라면 먹고 갈래? 이런 거. 연쇄 저주 깨질 때도 됐죠. 컵스가 월드시리즈 진출을 못한 게 이제 70년 됐거든요. 근데 보스턴 레드삭스가 밤비노의 저주가 깨지는데 86년이 걸렸어요. 안 깨져. 아니, 근데 이번에 컵스가 되게 전력 보강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에 정규 시즌에 승률을 3등을 했어요. 3등을 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전교 3등 했는데 전교 2등하고 전교 1등이 같은 반이야. 그래가지고 와일드카드가 된 거예요. 지구 우승은 못하고 와일드카드 됐는데 그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일단은 그 제이크 아리에타라고 에이스 내보내가지고 이겼어요. 완봉승했어. 그리고 컵스가 그 이제 전체 승률 1위였던 세인트루이스 카디너스의 디비전 시리즈에서 만나가지고 1패 뒤 3연승 했어. 그러니까 가을 좀비가 컵스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야, 컵스 이번에 진짜로 저주 깨트리나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작년에 캔자스 시티 로열스가 아마 29년 만에 월드 시리즈 나갔죠. 근데 월드 챔피언은 못했어. 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매디슨 범가너라고 진짜 초특급 에이스가 있어요. 걔가 혼자서 다 해먹었어. 저주는 깨지는 거예요.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어. 막 우승까지 아웃 카운트 하나 남았는데 막 알까기 실책 나와봐. 그 실책 하나가 엄청 크거든요. 포스트 시즌은. 시카고 컵스 팬들 은근히 설레겠네요. 은근히가 아니고 지금 대놓고 열기가 그냥 뜨겁다니까. 이번에 그 포스트시즌 나온 팀 중, 10개 팀 중에 분위기가 제일 좋은 팀은 컵스예요. 그리고 그아그 선수 퇴출 범가너 퇴출 안 됐는데. 그리고 뭐냐 지금 컵스 다음으로 분위기가 제일 좋은 팀은 휴스턴 애스트로스. 걔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100패 이상을 터뜨렸어요. 그 선수? 어쨌든
그러니까 매디슨 번갈아가 작년에 포스트 시즌에서 4승 1세이브 그렇게 챙겼어요. 아, 이제 퇴근했어요. 아, 네, 들어가세요. 추천해주고 갔네. 오늘 스케줄도 빡신가요? 원래는 안 빡세게 하려고 했는데 빡세게 됐어요. 질산모래님, 어서오세요. 네. 이게, 여덟 번째 자 아닌가? 여덟 번째 자, 짠! 그러게요. 모래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막장이다. 채팅방에서 별풍선 들어올 때마다 화면이 뜨나요? 하는데 PC로 볼 때는 그 채팅창에 뜨고요. 그 모바일로 보실 때는 어떤 분이 쏘셨다고 화면에 떠요. 채팅방에서 힘든 일 있으세요? 했는데, 뭐, 좀, 말 못할 힘든 일들 좀 있고, 그냥 좀, 피곤한데, 잠은 잘안 오고, 그래서요. 그냥, 굵직한 일들 좀몇개 끝난 김에 한잔하고 있어요. 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그래요. 우리 방이 아직 그 열혈되기 되게 쉬운데. 지태님 응원해요. 네, 고마워요. 그, 요즘, 제가 이제, 전자책을 탈고를 했어요. 그,
전자책을 타고 했는데, 그냥 그동안 뭔가 조금 그 서러움이 좀 쌓인 거야. 그래서 요즘 좀그 원고 막 마무리하기 전으로 술이 좀 늘었어요. 방종하고 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그렇게 막 눈물 펑펑 쏟아지는 사람 아니에요. 눈물 안 나와서 문제지. 소주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하시는데, 제가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소주 주량은 한 병이에요. 왜냐면 제가 소주를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사실 한 병을 다못 마셔요. 나눠서 마시니까. 근데, 혼자서 술 먹방을 하다 보면 이한 병을 다 비우거든요. 그래서 한 병까지는 마셔봤어요. 맥주는 1500ml까지 한 번에 마셔봤고, 원고 마무리할 때마다 울컥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울컥은 아니고 그냥 좀 뭔가 서글픈 게 있었어요. 추가 한병 있으면 대박. 대박은 무슨, 다 쓰레기죠, 그러면. 제가 두 병은 못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두 병까지는 솔직히 속에 좀 무리가 와요. 오늘 새로운 주량에 도전하시나요? 아니요. 돈 아껴야지. 일단 이거 한 병밖에 없어요. 한 병밖에 없고, 제가 먹방을 할때 음식을 잘안 남겨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한 병을 넘어가고 좀 초과를 하면요. 술을 마신다? 그러면 위에서 기분이 싸해져요. 막 속이 막 차가워. 그럴 때가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러던가 좀 졸리던가. 근데 사실 제가 지난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잠이 안 오네, 지금도. 준플레이오프 보셨나요? 저 생중계는 못 봤어요. 그 시간에 다른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 두산베어스가 9회만 6점 내가지고 뒤집었다면서요. 대신에 새벽하고 아침에 그건 봤어요. 새벽에 그 시카고 컵스가 12년 만에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올라간 거 봤고, 클레이튼 커쇼가 포스트시즌 5연패 끊어낸 거 봤어. 넥센이 투수 운용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거예요. 딱히 믿을 만한 투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넥센의 입장에서는 선발에선 앤디 베네켄, 그리고 구원에서는 조상우 빼고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다저스가 그 상황이거든요. 다저스가 선발에서는 클레이튼 커쇼하고 잭 그레인키밖에 믿을 선수가 없었고, 불펜에서는 마무리 켈리 젠슨밖에 믿을 애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다저스가 3차전 때, 브랜 앤더슨하고 알렉스 우드하고 선발을 원 플러스 원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졌어. 그러니까 원 플러스 원이 아무 데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토론토는 이번에 디비전 시리즈 4차전에서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이긴 했어요. RADK하고 데이비드 프라이스. 근데 프라이스가 개인 6연패는 끊어냈는데 선발 6연패는 못 끊어냈어요. 구원등판이어가지고. 넥센은 여러모로 아쉽겠네요. 그쵸? 시즌 끝났으니까. 근데 넥센도 되게 안타까웠던 게좀 시즌이 끝날 때팀 분위기가 좀안 좋아졌어요. 네, 귀한 감사님 어서 오세요. 네. 제 방송이 되게 좋은 게그 부부 열혈 팬이 있어요. 부부 열혈 팬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신랑분 아이디를 바꿔서 다시 신부분 아이디로 입장을 하셨다고. 네. 귀한 감사님 별풍선 한 개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열혈팬 부부가 있으니까 뭔가 되게 든든해요. 든든시기 나요. 아니요, 감사하죠. 한 번에 팬이 두 분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분들이 이제 부부가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열혈 팬이다 보니까요. 되게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부가 같은 관심사를 갖고 있다는 거? 아, 다이어트 중이에요. 맞아요. 두분 되게 늦게까지 일하시는 걸로 아는데. 자, 막잔 마실게요. 네. 막잔, 짠, 하고. 이게, 자몽의 예술은, 이게 농도가 13도니까, 그냥 별로 생각보다 안 쎄. 취하질 않아. 취하지 않아가지고 원래는 좀더 마시고 싶긴 한데 돈을 아껴야 돼가지고 네 그쵸 좀 제가 아직 수익이 별로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한 병을 비웠어요. 취하지 않는 술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제력이 약해지니까. 자몽의 술보다 쿨피스의 소주 말아 먹는 게더 맞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제가 신뢰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부부가 같이 술을 좀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도 안 취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수가 13도밖에 안 돼요. 도수가 13도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체온이 좀 높아서 얼굴이 빨개지긴 하는데, 취하진 않아요. 아, 가끔 안주? 설마, 안주가 쿨피스하고 소주 말아먹는 거예요? 지리산 모래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뒤끝없고 안취해요? 아, 신랑이 술을 사랑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있어요. 신랑분이 술을 좋아하시면 그 가정은 뭔가 술 문화가 좀 생겨. 아, 율무차님은 제 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알아서 들어와. 아, 신랑이 술을 못 마시는데 소쿠를 사랑하신다고. 아, 주량은, 아, 깜사님이 더 강하시구나. 근데 그러면 있어. 여자가 술을 좀더 잘하면요, 남자가 술을 좀 자제할 수가 있어요. 여자분이 컨트롤을 해주거든. 그리고 이제 저는, 아, 쏘고 나면 그 다음날 돈 내야 되나요? 아니요. 쏘기 전에 미리 결제를 해서 충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술을 잘 마시고 안 마시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혼자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술을 같이 마셔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술이 좀 맞는 사람하고 좀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가끔 부부생활 하다가 막그 세상 일에 좀 찌들고 그러면 그냥 집에 와가지고 같이 좀 밤에 그냥 술 한잔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감정이 좀 달달해져가지고 불타오르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마셔드리죠. 소주 4병까지는 거뜬히. 야, 저보다 훨씬 강한데? 제가 방송에서는 한병 이상은 안 마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깜사님 되게 강하시구나. 술김에 불타오르는 사랑은 여운이 안 남아요. 그래요?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거예요. 술이 술김에 나누는 사랑은 이게 그게 사랑을 나누는 게그 거짓은 아니에요, 솔직히.
거짓은 아닌데, 이게 술을 마시면 좀 약간 감수성이 예민해지긴 해요. 그래서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좀더 붙잡고 싶은 게 있어. 막 허리춤 잡고 와락 막 이러는 거. 총각인데 별소리다. 총각이지만 사랑은 누구나 할수 있죠.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연애를 4년째 쉬고 있긴 한데 되게 좀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으로 사랑을 크게 나눈 적은 있어요.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눈 적이 없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제가 그런 육체적인 스킨십이나 뭐 키스나 좀뭐 관계나 그런 걸 접근했을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무섭게 느껴질까? 그게 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게 돼요. 오래 쉬긴 했네요. 얼른 사랑이 찾아오길. 배려심이 깊으시네요. 네. 너무 배려해서 문제지. 제가 너무 배려를 많이 해서 문제예요. 용기를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있긴 한데,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야.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아픈 거예요. 저 혼자 아프고, 그냥 저 혼자 묻어두고, 판교의 천사분, 설마, 그분 한 분만 있겠어요? 한 분만 있진 않지. 남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막 자기한테 좋은 감정을 전해준 사람이 여러 명 있어. 그럼 다 똑같이 고민이 되죠. 유부녀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닐 텐데요. 있잖아요, 되게 달달하게 연애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왠지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 마음이 있어도 건드리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될것 같아. 좀 그런 게 있어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미팅했던 분들 중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컨텐츠 종류가 많으니까 이게 승훈 씨는 연애 관련 컨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세요 하시는데 제가 연애를 이제 4년째 쉬고 있으니까 이게 연애 컨텐츠를 만들기엔 약간 좀 신뢰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그런 막 이기적이고 그런 남자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낮에 어떤 여자분하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안 끊고 1시간 동안 통화를 했는데 뭔가 얘기 코드가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1시간 이상 통화가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농담을 한번 띄워본 거예요. 농담으로 승훈 씨 저랑 사귀실래요? 그런 거야. 근데 나도 이제 농담인 걸 알았고 나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좀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솔로들의 연애에 대한 지식은 더 빠삭하다는데요.
잘 됐으면 좋겠다. 고맙다. 고마워요. 아니, 근데 잘 됐으면 좋겠긴 해요. 아, 농담 반 진담 반. 근데 이제 제가 있어요. 이 좋아하는 사람이 연애를 쉽게 끝낼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내가 혼자 아픈 시간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막 심장도 그래서 고혈압이야. 충분히 매력적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고마운 얘기긴 해요. 근데 이게 막 어릴 때막 괴롭힘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되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충분히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자 사람 인맥은 많아요. 근데 애인이 없지. 율무차님 지인이시면 두 분이 잘해보세요. 아, 근데 거리상으로 너무 떨어져 있어요. 승우 씨는 너무 종합병원이니까 건강부터 챙기고 애인은 만드시는 거 어때요? 그래서 제가 좀 이리저리 좀 튕겨보긴 했어요. 근데 그런 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고. 그래서 좀 많이 서러웠어요. 많이 서러워가지고 막 혼자서 술 마시고 그래서 혼자서 술 마시고 그래서 사실 제가 좀 그래요. 그 이성들이 저하고 약간 주량을 맞춰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다좀 알딸딸 해져가지고 막 감정이 막 달달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야. 집에 들어가가지고 방문에 들어서자 맞아? 부부가 사랑을 나눈 거죠. 아, 율무차 매일 드신다고. 하여간 그래서 그렇게 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상대가 있는데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오늘 제대로 19금 특집 아니 술 먹방이니까 19금은 그런 거예요. 네, 원래 이 정도 얘기는 19금 안 걸어도 수위 조절하면 할수 있어요. 너무 상상화하시면 실전에서 내 맘대로 안 돼요. 직접 본능으로 느끼고 끌려야 해요. 그러니까 끌린 거는 되게 본능이에요. 끌린 건 본능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첫인상보다는 좀 정이 들어야지 좀 끌리거든요. 그래서 끌렸어. 끌렸는데 이어질 기회가 없어요. 그쵸? 이 정도는 양호한 거죠. 제가 뭐 야한 용어를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랑의 감정이 쉽게 불타오르진 않아요. 일단 저는 4시나 3분 카레가 아니에요. 4시나 3분 카레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오랫동안 삶아야 돼. 본능은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본능이 본능은 진짜 무시를 못해요.
다만 그 본능이 절대적이진 않아요. 분위기 후끈후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그랬고 없을 때도 그랬고 사람들한테 되게 마음을 열어주긴 했어요. 마음을 많이 열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다 나를 버리더라고요. 오랫동안 살다가 지쳐서 불 꺼버릴 수도 있어요. 그 불을 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혹시 그뭐 사랑의 감정이 꺼진다는 건지 아니면 그 뭐냐 부부끼리 지내는 방에 그 불을 끈다는 건지. 스물셋 주무셔야겠어요. 제가 여자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고? 사실 제가 이번에 되게 좀 그런 걸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지금도 좀 지속적으로 연락은 해요. 근데 좀 어느 순간에 나한테 좀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한테 연락을 잘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연락을 하면 또 받아주고 내가 좀 이제 내가 지쳐. 지치니까 좀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그냥 막 내가 좋다는 여자한테 그냥 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왜 지쳤을까요? 고백을 안 해서? 아니요. 고백을 안 해서는 아니야. 왜냐면 되게 사랑이 뜨거운 사람은요. 여자라도 먼저 대시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워낙에 사람들을 잘못 믿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친 거지. 그리고 제가 사실 지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는데 그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야구 끝날 때까지 보고 잠들었어. 그리고 한 2시에서 3시까지 잠깐 자고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피곤한데 잠이 안 와가지고 솔직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를 밤에 재워줄 수 있는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저희는 평균 수면 시간이 두세 시간이에요. 근데 그 두세 시간 동안 불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부부들이 사실 그막 서로의 사랑에 대한 감정이 끓어오르면 불타오르잖아요. 막좀뭐 짜릿한 순간도 겪고 그 아기도 생기고 아 인누아 인누아 그쵸 막 자기 인누아 막 이런 거막 자기야 이리와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잠을 잘못 자니까 좀잘 계기를 만들어서라도 날 재워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좀 누가 날좀 재워줬으면 좋겠어요. 재워줘서 들쩍하나요? 그막 자장 자장 우리 승훈이 자장 자장 우리 승훈이 한 사람이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 성적인 매력을 뽐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막그 사람한테 빠지게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제가 잘못 넘어가죠? 아, 6시에 일어나 해서 굿잠 할 거예요. 두 분, 이쁜 사랑 나누시고요. 진짜 사랑은 나눌 수 있을 때 나눠야 될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연애 컨텐츠를 제가 안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막 연애를 4년째 쉬고 있고 좀날좀 많이 좋아해 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가셨네. 내가 이쁜 사랑 나누세요 했더니 들어갔네. 그쵸, 부부들은 신혼부부면 이쁜 사랑 나눌 때죠. 그러니까 신혼이면 솔직히 사랑이 뜨거울 때죠. 아, 지태님 센스. 에이, 저도 알건다 알아요. 알거다 알아오.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알건 알아요. 그래서 아니요, 굳이 지금 가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저도 알건다 아는데 실전이 기회가 안 오네요. 실전이 기회가 안 와가지고 좀 되게 막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데. 아, 저도 이제 좀 아까 한 분이 저 빨리 자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잠을 좀 청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제가 지난밤에 잠을 청했는데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눈이 안 감겼어요. 잠이 안 와. 그래서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를 좀 빨리 재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막 사랑도 나누고 가정도 꾸리고 아기도 생기고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 약간 제가 청소년기 때좀 그런 트라우마를 겪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꾸려보고 싶어요. 지리산 모래님이 별풍선 두 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그 감성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진짜 줄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는데. 막 이런 거. 지금 시간대에 갑자기 저한테 그 상담 의뢰가 들어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좀 여기서 방종을 하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네. 저도 또 오늘도 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태님 분명히 좋은 행복한 가정 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안 생겨. 안 생기는 게 문제지. 생겼으면 막 진짜 달달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네, 파이팅.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상담을 좀 받아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방송 종결을 할게요. 네, 지금까지 지식 트레이너였고요. 여러분들 잘 자요. 네.